월세를 독촉한다며 집에 불을 지른 50대 방화범이 집 관리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을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으로 썩은 고구마가 나오고 교사 보험료와 퇴직 적립금이 체납되는 등 갖가지 비리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북대에서는 논문에 자녀 끼워 넣기, 갑질, 성추행, 음주운전 등 온갖 비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주시가 지역화폐 도입을 두고 예산 부담이 큰 데다 휴가마저 장담할 수 없다 보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저께 밤 전주의 한 주택에서 난 화재로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이 집에 새들어 살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을 막아 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린 두 달치 월세가 화근이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집. 흉물스레 녹아내린 선풍기가 나뒹굴고 신발은 숯덩이가 돼 바스라집니다. 전주 동안산동 한 주택에 누군가 불을 지른 건 성탄절 자정쯤. 아들이 막 엄마 빨리 나오라고 불러서 보니까 막 이렇게 막 화면이 불꽃이 올라오더라고요. 집주인 동생 대신 집을 관리하던 61살 여성 A씨가 제때 탈출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같은 집 옆방에 새들어 살던 59살 한모 씨. 밀린 두 달치 월세 50만 원을 A씨가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건데 한 씨가 불을 낸 줄 알면서도 A씨는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한 씨가 흉기를 들고 방문 앞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항상 몸에다가 칼을 지니고 다닌다는 게. 그래갖고 한번 경찰이 와갖고 칼 뺐었잖아. 용의자가 도주했다는 소식에 몇몇 주민들이 한 씨를 찾아 나섰고 도주 17시간 만에 인근 시장에서 시민들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사람이 어째 죽으신 분이거든. 이걸 내가 그걸 잡아갔다는 생각이 딱 들어. 손을 집어넣으라고 그래. 손을 못 잡게 잡아 알고 봤더니 여기야 시칼이 들었다고. 경찰은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회에서 선거법이 통과됐지만 선거구 획정 단계에서 김제 부안 선거구를 놓고 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4+1 협의체는 인구 13만 9,500여 명인 김제 부안을 인구 한선 지역구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28만 명이 넘는 세종, 춘천, 전남, 순천은 선거구가 두 개로 나뉘게 되고 경기 군포, 안산, 강남은 한 곳씩 축소해서 253석을 맞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강세인 강남은 줄고 열세인 호남은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진행되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삼권분립 유배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역임하고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게 삼권분립 취지에 문제가 없는지 헌법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장 재임 시절 내린 결정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7일과 8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1명씩으로 특위위원이 구성됐습니다. 한 어린이집이 불결한 환경 속에 간식으로 썩은 고구마까지 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교사들 보험료 수천만 원까지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자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에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이 종일 생활하는 교실은 벽지와 장판이 뜯겨나가 시멘트 바닥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세면대에는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있고 변기는 고장나 손으로 물을 내려야 합니다. 심지어 원장이 썩은 고구마를 간식으로 주는 등 급식이 턱없이 부실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고기는 저 왔을 때 당시에도 한 달이면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 그리고 생선구이 같은 경우는 정말 몇 번 먹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보육교사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정읍 씨는 지난해 9월 이후 교사 5명의 4대 보험료 3천만 원이 체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받는 정부 보조금은 한 해 1억 2천만 원이나 되지만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저희한테 분명히 언니 어려워서 저희 아이들 화장지 이런 것도 안 사고 쓰레기 봉투도 잘 안 사주는 분이 그 영수 중에 꽃등심 뭐 이렇게 본인 거를 다 사서. 어린이집 측은 불결한 환경과 급식 문제는 운영 난에서 비롯된 일일 뿐 운영비를 횡령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보건복지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다음 달 직접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안 되겠다. 저희가 다시 특감을 한번 나와서 할 테니까 행정처분도 멈추고. 정읍 씨는 특별감사가 끝나는 대로 어린이집을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손을 잡고 도전장을 내민 수소시범도시 공모 결과가 모레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시범도시 공모에 응한 전주 완주와 울산, 창원, 당진 등에서 세 곳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해 모레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면 수소친화도시 계획 수립비와 수소통합운영센터 등 인프라 구축비로 한 해 50억 원씩 지원받게 돼 차세대 산업인 수소산업을 선점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도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액은 3,267만 원으로 전국 평균 3,647만 원보다 380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연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은 울산보다 1,034만 원이 적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도내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전남과 경북,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비리백화점.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올 1년 동안 달고 있던 오명입니다. 논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끼워넣은 교수가 있었고 갑질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진 교수도 있었습니다. 성추행, 음주운전, 그리고 적절치 않은 발언까지 모두 전북대 교수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하고 이 자리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전북대 총장이 고개를 숙인 건 쉴 새 없이 터진 교수들의 비위 때문이었습니다. 농생명과학대 이모 교수는 자녀들 이름을 논문에 끼워넣고 이 가짜 실적을 입시에 활용하게끔 했습니다. 교육부 특별감사로 연구 비리는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자녀들 입학은 취소됐습니다. 학생 장학금을 빼돌린 예술대 갑질 교수는 재판에 넘겨졌고 외국인 강사를 성추행한 인문대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교수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명사고까지 내자 총장이 나서 사과한 겁니다. 하지만 뒤에도 말썽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자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교수가 또 나왔고 강의 도중 막말한 교수도 등장했습니다. 화류계에 전북대 여학생이 많더라는 망언이었습니다. 교수들의 각종 비위는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자신의 수업을 들은 아들, 딸에게 최고 학점을 주어서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금비까지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비리백화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 한 해 수사선상에 오른 교수만 10여 명. 하지만 징계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위에 붙여진 비위는 3건에 그쳤고 그나마 징계 확정은 단 한 건이 답니다. 대부분이 그 수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수사가 우리 대학으로 이제 그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가 이렇게 와야 돼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그 징계가 바로바로 안 나오는. 우고탑 꼭대기에서 저지른 각종 비위는 전북대에 올 한 해 비리 백화점 오명을 씌웠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구비를 횡령하고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에 끼워넣은 혐의로 전북대 이모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JTV가 해당 의혹을 연속 보도한 이후 특별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이 교수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의 이름을 논문에 끼워넣고 대학 입시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입학 취소를 전북대에 통보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4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국가연구사업에 자녀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올려 4,600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진료를 받는 1차 의료 왕진 시범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도내선 17개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왕진료 수가는 진찰만 할 경우 8만 원, 추가적인 의료 행위나 처치가 포함될 경우 11만 5천 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는 왕진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마비나 인공호흡기 부착, 정신과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해당 의원의 왕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임대료 폭등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대의 건물주 6명과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생협약을 한 건물주는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대신 전주시에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건물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로써 전주시와 상생협약을 한 건물주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주시가 지역 화폐 도입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입을 하긴 해야겠는데 예산 부담이 큰 데다 효과마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유통하기 시작한 지역 화폐 군산사랑 상품권입니다. 지금까지 4,900억 원어치가 발행됐고 가맹점 매출이 평균 5천만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목 경제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그 카드로 갖다 대면 우리가 스스로도 내야 되고 이게 지금 10%가 감안되잖아요. 우리 그 시민들도 좋고 우리 상인들도. 군산의 사례처럼 전국 지자체의 70% 이상이 지역 화폐를 발행하자 전주시도 지역 화폐 발행 준비에 나섰습니다. 새해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상반기에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큰 부담입니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처럼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정부는 발행액의 4%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도 점점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결국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화폐 발행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소비의 여겨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전주는 관광 도시여서 다른 지역보다 여교의 유입이 많습니다. 선순환 경제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지역 화폐 도입을 위한 전주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민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주의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에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지역화폐 방향과 운영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국장급 이상과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나석훈 일자리 경제국장이 2급인 일자리 경제본부장으로, 곽승기 전 자치행정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우 임실부군수는 건설교통국장, 전병순 총무과장은 혁신성장산업국장, 박철웅 익산부시장은 새만금 추진지원단장으로,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익산부시장, 허태영 물환경관리과장은 남원부시장, 나혜수 주력산업과장은 진안부군수,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은 임실부군수, 전혜성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순창부군수,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은 고창부군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선 숙종 때 지어진 진안 마령의 수선루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틈에 지어진 수선루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선루는 1686년 연안송씨 사형제가 조상의 덕을 기르기 위해 지은 2층짜리 목조 건물입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과 자율주행차의 무선 인터넷 장치를 만드는 주식회사 이시스가 새만금 산업단지의 부품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시스는 새만금 산단 2만 제곱미터 면적에 297억 원을 투자해 내년 말까지 공장을 짓고 150여 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시스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주변 사물과 통신하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 전북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